자, 오늘도 강의를 해주실 광자가 터지게 맞이하신 이하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고해를
넘을 수가 없다. 이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시작. 현아가 현아가 어쩌다 파랑고에다 왜 파랑고에냐 나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그건 내가 진리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지. 이런 질문 자체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잘 조심을 잡아보세요. 현아가 파랑고에인 이유는 정신 세력이 쇠약하고 물질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정신 세력을 확장하면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다? 낙원에서 살 수 있다. 낙원에서 살 수 있는 낙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대종사님 뭘 제시했다? 진짜 그것이 다 핵심이요. 뭐 개교의 동기를 막 자꾸 막 이거요. 개교의 동기의 핵심을 말하시면 이게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외울 때까지. 자, 현아가 어쨌다? 파랑고에다. 왜 파랑고에다? 그렇지. 이제 거기까지 뭐 누구나 다 알았지. 그러면 정신 세력을 확장하면 어디서 살 수 있다? 광대를 붙여야 돼. 그 광대야만 나보내야 돼. 그냥 나만 그렇지 말고. 왜 그러는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려면 광대부양에서 나원에 살 수 있으려면 뭘 개발해야 된다?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치? 그 방법이 뭐다? 진리적 공교의 신앙과 사실 도덕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중사님 대단하신 분이요. 여기서 현아 그 말이 뭔 소리요? 현아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일상생의 요법에서 현아가 어디 일상생의 요법에서 현아가 어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는 이곳 그죠? 하여튼 현아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어머니께서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주다 해놓고 현아를 놓쳐서는 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 공부해야 되고 또 단어하고 연결된 문장을 어찌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네, 축하합니다. 상 타셨습니까? 여기 우리 개교의 동기에서 공부할 단어는 깊이 공부해야 단어는 현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공부하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겠어? 광대부량한 낙원. 그렇지. 광대부량한 낙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 대종사님 우리한테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살게 하고 싶으셔서 무엇을 내놓으신 거예요? 원불교 교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원불교 교리를 그냥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낙원이 황대부량한 낙원이 뭔지를 알고 이 낙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원불교 회상을 열으셨고 원불교 교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들을 때보다 올해 들은 게 훨씬 이해가 가죠? 네. 그렇죠? 네. 응. 그런데 여기서 광대부량이 뭔 뜻이야? 광대부량이 무슨 말이야? 그냥 막 음량을 그냥 막 그냥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그 낙원을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누려라 그런 말이 아니야. 한 달에 몇 번만 누려라
1년에 몇 번만 누려라. 아니지. 시도 때도 없이 나무를 사는 것이 광대냐며. 광대는 너무나 넓고 큰 막히고 걸림이 없는 것이 광대죠. 막히고 걸림이 없는데 무리하면 또 뭐예요? 이 공간이면 이게 뭐예요? 시간이지. 이게 시공을 초월해서 나무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죠? 형사님은? 그러니까 한 번만 누리고 끝. 이게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나무에 살려면 끝도 갓도 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나무니 어떤 것이 낙원이냐? 이게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죠. 자, 한번 떨어쳐봐. 낙원이 뭔 낙원이야? 낙원, 여러분들 생각하면 낙원 그러면 어떤 것이 낙원인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에? 파라다이스. 아이고,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거예요. 우리가 낙원 그러면 일본어로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천당. 천당이 일본어로 생각나지. 그 다음에 또 극락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천당하고 극락하고 낙원하고 각각 틀리다. 응? 이제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저기로 가. 저 기독교로 가고 저 불교로 가. 낙원은 응? 그런 낙원이 아니에요. 응? 원불교의 낙원은 완전히 이 천당이라고 하는 그 우리들이 이미지에 지워진 천당이 전혀 아니다. 자, 원불교가 하면 어떤 낙원? 그렇지. 그러니까 천당 하면 막 탁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막 탁 차있는. 그래서 내가 막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뭔 나와라 멋이 뚱땅 나고 내 맘대로 막 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낙원이 아니에요. 원불교 낙원. 그것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낙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은 낙원이다 낙원 아니다? 이미 낙원이다. 이미 낙원이다. 이것이 떨어져요. 이것이 떨어져요. 이미 낙원이라는 말이 뭔 뜻이요? 천당은 여기요, 저기요? 여기. 천당이 여기. 저기지. 저기 있어. 저기가 있지. 하늘에 있지. 저기 가야 되잖아. 정토 극락이 어디가 있어? 여기요, 저기요? 저기야. 근데 여기가 아니야. 그런데 원불교 나무는 현아? 나무는 현아나. 지금 여기가 이미 무엇이다? 왜? 왜 그래? 이유를 알아야지. 응?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지금 여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 충만되어 있는 우주만과 나를 살리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우주만과 있어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되지. 네. 내 옆에 있는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낙원에서 살면 그 마음이 들어. 들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천지요. 그냥 천지입니다. 그냥 천지에 그냥 그런 것이 가득 찼어.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우주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런데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주만 전체가 다 나를 살리려고 사장님께서 나한테 줬다 안 줬다? 나한테 이미 다 줬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더 받고 싶은 것은 말해봐. 더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
정확하게 알면 돈은 거기서 불려 들어와요. 돈 없어서 못 사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원불교 낙원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부처님께서, 모든 동심을 사느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이미 다 낙원을 주셨건만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근데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뭘로 이루어진다? 천당은 양으로만 이루어졌지. 천당은 양으로만 이루어졌어. 양으로. 그렇죠? 양으로만 이루어졌어. 그런데 원불교 낙원은 뭔 낙원이야? 양낙원이야? 양은 조화의 낙원이지. 그러니까 음과 양이 어떻게 돼 있다? 총섭되어 돼 있다. 있다. 그러니까 낙원은, 낙원이 틀린 이유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다? 음이 있다.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음이, 내가 느끼는 이 음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것만 없으면 살겠어. 저 꼴등 싫은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어. 그런데 이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낙원으로 느끼지 못해. 그래서 대령사님께서 정신세력을 확장하려면 어떤 인간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음과 양을 다 신앙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낙원에서, 어떤 낙원에서? 광대명한 낙원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모든 그 가르치는 모든 법이 거의 다 정신운명들이 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도덕적인 인간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진리적인 인간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도덕적인 인간에다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도덕적인 인간과 우리 함부로 도덕적이지 못해요, 누구나.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음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세상에 저런 것이 세상에 살 자격이 있나? 저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이 없어져 버려야지, 죽여 버려야지, 죽어 버려야지. 여기가 초점이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공부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이 조금만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이제 거의 다 비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도덕적인 사람이라야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이거 잡아요 안 잡아요?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반죽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자예요. 사실은 극단주의자는 양 극단을 잡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극단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저것밖에 안 돼? 저렇게 이 험한 일을 저지르고 지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람 남을 가르치는 인간이냐? 그 이거는 양을 잡은 사람이 안 잡은 사람이야. 잡은 사람. 그러니까 양을 잡은 것마저도 어찌해야 돼? 옳은 것마저도 놓을 수 있어야 그게 정의로운 인간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응도 수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진리적 능력. 그러니까 진리와 도덕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대도차님이 우리 회상을 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개개 독립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백척 간주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교육을 안 지킬 수가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옳은 것을 잡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척 간주라고. 백척 간주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백척 간주 그곳에서 손을 놓아야 해, 안 놓아야 해? 놓는 것이 진리적인. 이게 도덕적인 인간이야.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도덕적인 인간은 양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러나 꼭대기에서 양을 딱 잡아가지고 딱 판단을 하는 것은 극단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이 극단주의자이며 도덕주의자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탁, 한 손 하나 탁, 백척간주에서 진리를 보면서 손을 탁 놓는 순간 진리를 이루어가는 순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에 살 때마다요, 교무들이 잘못하면 교도님들이, 교무 가장 속을 많이 새기는 사람은 이 저 하급계급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도덕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교무 꼴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잡은다, 이거 잡아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잡은 순간 교무가 잘못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내야 돼. 보내야 돼. 물분을 가리지,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의 개념과 이 도덕적인 신단계의 순환을 또 딱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불 위의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실행하는 게 아니야. 옳은 것도 넘어서는 것이 정의. 불이가 무엇이 불이요? 불이. 불이는 정의를 잡는 것도 불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불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떨어져야 돼요. 불이라는 것은 정의를 잡는 것도 불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옳다를
잡는 것도 둘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낙원에서 사는 길은 오직 뭔 인간이 되어야만 낙원에 살 수 있어요. 진리적인 인간이 되어야만이 낙원에서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분법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이 지금 내가 이 계교를 한다. 요게 광대뿌리가 낙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 계교를 딱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대교의 도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대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옮기려고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30년 유감단으로 40년 유감단에도 대교의 도끼에 대해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무엇을 보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상적으로 공부한 것이 내가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들 정전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서는 대동산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저도 딱히 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진리적인 인간이 되는 길. 그런데 진리적인 인간으로 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도덕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진리적 인간으로 사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려워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요. 그래서 절대 이분법에 잡히는 것은 빵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진리적 인간이 아 어떤 사람 진리적 인간이라고 하냐 이게 딱 떨어져야 돼. 어떤 인간이 진리적 인간이야? 무엇을 수용이요? 음과 양을 총체적으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신앙한 그 마음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적 인간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대비 동기에서 정신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할 수가 없어. 엄청난 수준이에요. 이 수준은요. 엄격의 탑 수준이에요. 엄격에서. 정말로 엄격을 다니면 진리적으로 신앙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엄격이고 알고 신앙한 사람 아니고 수행한 사람 아니다. 자 그러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게 뭔 소리야?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게? 진리적 종교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 잡았네. 이제 잡았죠? 진리적으로 신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음으로 나던, 양으로 나던, 진리적으로 내가 신앙하겠다. 이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찾아야 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리를 신앙할 수 있는 종교여야 된다. 이 말이지. 네. 종교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진리를 신앙하는 방법이 뭔가? 이게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지. 그러면 진리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신앙하는 종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한다? 음으로 나타난 것이나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다 뭘로 믿는다? 진리로. 근데 신앙이라는 말이 뭔 소리다? 믿고 우러러 받들어 보시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그야말로 내가 못이었고 받들고 우러러 받들 마음이다. 안 나. 안 나?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정신 세력의 수준이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엄불교를 다니면 경계 따라 있어진 모든 것은 다 뭘로 한다? 음이 됐던 양이 됐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도덕. 도덕의 훈련. 자, 여기에서 내 진리를 어떻게 알고 신앙하는 것인가? 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아니, 확실하게 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니, 이론적으로라고. 이거 집에 가서 모델 망정. 이론적으로 이제 알겠어, 뭘 먹었어? 알겠지. 진리적 종교 신앙이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이제 진리를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신앙하는 종교인이 되었는가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종교는, 진리를 주장하지 않는 종교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런데 사실 이게 적자가 뭔 적자라고 했어요? 반역 적자는 그 진리하고 통해가지고 화살이 이 양궁 선수가 어디든 다 관통한 거예요. 제로. 이 제로를 확 뚫고 나가는 것이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하고 다 떨어져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적자가.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낙원의 낙원을 의미하는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면 안 돼요. 내가 낙원에서 산다는 것은 음양을 다 모아두는 것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이 음양을 충성하는 요거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게 뭐다? 적자. 예? 이 적자 의미가 이 적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방법은, 근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시에. 누가 말했어?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론상의 수행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은 로봇을 삼아서. 그 말이었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대동사님이 그걸 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으니까 생략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딱 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동시에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실행하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그 말이 동시지.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은 둘이다 하나다? 하나임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적극적인 용어. 응? 적극적인. 그러니까 교리도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해야 이론상에서 만나야 한다. 전부 다 이 구조는 어디에도 다 적용되지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신앙하도록 유도하는 종교의, 종교가 종교여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근데 여기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이해됐죠? 뭐 두 번 안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나가서 강연하고 하면 저같이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적이요. 똑같이는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감은 잡았어, 못 잡았어? 잡았어. 그러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이 뭔 소리야? 사실이 무엇이 사실이야? 있는 그대로. 팩트. 있는 그대로. 나타난 그건. 일어난 그 마음.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화는 진리다, 진리야, 진리다. 그 말이야, 사실. 팩트가. 이게 진짜 어려운 말, 안 어렵죠? 이 말 이해하는 게 쉽죠? 그냥 나타난 그것. 그러니까 나타난 그것도 의미이지만 음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거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적자가. 도덕이 뭔 뜻이에요, 도덕이 여기서. 아까 말한 이 도덕이요, 이 도덕 아니요. 틀려요. 뭐가 틀려? 어떻게 틀려? 사실이가 다시 큰 소리로. 진리가 향해서 도시에서 나타납니다. 것이 뭐라고? 그렇게 말을 얼버무려 하지 말고 똑 떨어지게 해버릇하면 똑 떨어지게 도를 해
나온 책을 보면 이 도둑이란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이란 사막을 말한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책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 사막을 말한다. 이 도가 사막이다. 말이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맞은 말이에요. 왜? 진리는 뭘로 이루어졌어? 진리가 이루어진 성격이고 그 세 가지가 있죠. 대소유물. 어, 대소유물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공헌적으로 하면 예? 예, 공헌적. 이게 진리가 공헌적. 빈 자리, 원만한 자리, 바른 자리. 그 세 가지로 진리는 이루어졌죠. 이루어져서 이걸 채받으려고 온 것이 뭐예요? 수행해서 채받으려고 하는 것이. 공자리를 채받는 게 뭐예요? 정신수련. 이 원자리를 채받는 게 사리연구. 정을 채받는 것이 자구치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이 사막을 말한다. 맞아 틀려?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이해가 안 가. 왜 그것이 진리인지. 그죠? 사막이 왜 진리인지. 사막으로 공부하면 왜 진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체와 용으로 보는 설도 있고 체상용으로 보는 체상용으로 보는 것이 공원정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분류해서 체상용 이렇게 보는 둘로 보는 것은 체용 이렇게 보는 거는 그게 음양 그러면 체용으로 보는 것이고 공원정 그러면 진리를 최상용으로 보는 것이고 세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단어가 나와도 아까 대소용어 이 말이 나왔죠. 나왔는데 대소용어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공원정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정의계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일심 아름다리 시행 이런 말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전부 다 표현은 같은 사막을 표현한 말이며 사막은 뭘 표현하면 다른 말이다. 진리를 표현한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어떻게 생겼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공원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비어비고 원만하고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이렇게 가르칠 때와 음양으로 가르칠 때, 그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되는 게 음양으로 하면 빨리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체받으려고 할 때 하는 용어로는 뭘로 해야 우리가 이해가 빨라? 공원, 정으로, 정의, 개로. 이렇게 하면 수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자, 그래서 이 도를 행해서 덕이 나타나는 훈련.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사실적 훈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진 사실을 가지고. 자, 이 자꾸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갖다가 우리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연수님이 지나간 옛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항상 말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돼? 지금 여기 지금 있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보는 진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이 어디로 가? 과거 아니면 미래를 자꾸 끌어오는 대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때마다 딱 내가 표준을 딱 잡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일어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과거가 해결되어야 돼요. 미래가 해결되어야 돼요. 응? 이해가 가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성님이. 아! 지금 그 마음이, 과거에 있었던 마음이 나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지금이야. 지금 여기야.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못 알아차리고 습관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잊지 말라. 사실을 가지고 도의 훈련을 해가지고 덕이 나타나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진리적 인간이 되며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죠. 네. 참, 세상에 우리 대중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고 다 싶어요, 안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낙원에서 살 수 있겠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만 막 읽고, 아이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좀 용어가 딱딱딱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인도 하려면 무엇이니라? 그 공인이라. 인도가 떨어져야 돼. 인도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인도 하려면 그 공인이라. 인도가 뭔 소리요? 안내한다. 오, 그렇지. 안내한다, 이끌어준다,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인도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인도요? 누가 나를 이끌어줘? 천만에 지가 저를 안내하는 것이 인도. 왜? 물가에까지는 누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네. 소를 물 먹이려면 물이 있는 데까지는 데리고 가. 그것을 인도로 착하면 안 돼. 거기서 물을 쳐먹냐 안 쳐먹냐는 누구한테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은 나는 지금 거기까지 내가 데리고 갔어,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기서 이걸 쳐먹고 지내들 인간 되냐? 안 되지 않나? 누구한테 말렸어?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인도의 의미는 뭐 누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내가 처음